노량진 수산시장의 최연소 사장님 유한나 사장님이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좀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여쭤 만으로 29입니다. 만으로 29. 이 나라의 미래다. 선생님분들께서. 한 달 매출이 1억. 크리스마스 매출이 2,800 나왔습니다. 아, 영업에 어떤 좀 나름의 노하우들이 좀 있어요? 치고 빠지기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또 영업 비밀인데. 이야, 외국어 공부도 좀 따로 하신다고요? 띠왕시에 Hi, may I help you? 손님이 많이 없는 시간대에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고요. 늘어질 수가 없어요, 시장이란 존재가.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또 여쭤보고 싶어요. 잘 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복, 낙지, 새우, 개불, 멍게, 해산 다 있습니다. 다 있군요. 아, 네,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뭐가. 니네 누군지 아니? 난 누구야! 그렇다, 한번 해보자! 하자! 내 옛날에 장희수가 아이야! 냠, 라이스 케이크. 달띠 달고, 달띠 달고, 달띠 담, 방냥댕. 유해진 씨가 파묘에서 연기한 장례 지도사. 30년간 수천 명의 마지막 길을 함께한 장례 명장이십니다. 우리 장례 지도사님께서 역대 대통령들의 그 장례도 좀 치르셨다고요. 제가 치른 이제 6분의 대통령이나 큰 스님들 장례뿐이 아니고 염해드린 분만 하면 뭐 한 4,000분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제 어떤 재벌집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작업이 다 끝나고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한쪽 기억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쪽에 기억에 남는 좀 장례가 있습니까? 그때 오셨던 이제 송혜 선생님. 그때 계셨던 그때 안내할 때가 제가 안내한 거죠. 아~ 대구에 묻히실 때까지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건 처음 봤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 죽음을 말 그대로 잘 준비하는 방법. 이게 좀 뭐가 있을까요? 일반 사람들은 죽는다는 생각을 전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죽음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자기 인생을 잘 모르게 되는 거고